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백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백권의 책 일당백 90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90회 2부 조지 오웰 제가 예고해드렸죠. 조지 오웰의 정말 정말 좋았지. 네.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뭐 우리가 아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uch was joys. Such. Such. 그러한 그죠. 네. Such was joys. Word? War. 예.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정말 그러그러하게 아. joys 아주 즐거웠지 뭐 이런 joys 즐거운 일들 이런 거죠. 아 joys joys 그렇죠. 아 아주 아주 좋았던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반어적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절 해상하는데 네? 조지 오웰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머리가 좀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영국에서는 이튼이라든지 네. 이런 아주 명문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사립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치면 좀 또 그 사립학교를 가기 위한 또 학교가 있잖아요. 예비학교. 네. 그 예비학교는 그 이튼이라든지 해로라든지 이런 데 보내면 자기들이 실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일종의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기숙사에서. 돈 안 내고도. 그 바로 조지 오웰이 거기 선발되어가지고 다녔지만 네. 그 생활이 아주 끔찍했다 이거죠 사실. 아. 장국영도 그런 학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조지 오웰이 이 영국의 귀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배 계급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와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한 9살 10살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거의 생활을 10년 이상 하니까 네. 애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고 그렇겠지. 그런 어떤 뭔가 충분하게 그 부모로부터 했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게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가지 좀 믿음직한 인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어떤 잘못된 기숙사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많은 어떤 실패와 잘못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이었죠. 자기 경험에 비춰봐 가지고. 네. 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네, 네. 진짜 진짜 좋았지. 정말 네. 정말 좋았지. 정말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 아주 막 반어적인 거죠. 네. 조지 오웰의 어린 시절을 쓴 수필이군요. 그렇죠.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필이 뭐 조지 오웰이 한마디로 8살 때부터 그 한 5년간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이튼 가기 전에. 8살부터? 이튼. 네. 아, 어릴 때부터 보냈다. 아 근데 여기 다니기 전에 5살부터 또 다녔죠. 아 그래요? 일종의 아주 더 작은 초등학교 식으로. 아. 다녔다가 거기서 아주 공부를 잘한다니까 바로 그 학교에서 이제 조지 오웰을 스카우트해 간 거죠. 8살 때부터 그러면은 기숙학교를 다녔고요. 5년간 다니고요. 네. 그리고 이튼 가면 또 기숙학교 다니고. 기숙학교가 군대 같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엄격한 규율이 있으니까. 그 당시 유럽 귀족들이 왜 그런 식으로 애들을 그렇게 네.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부모하고 정 없이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했다고 대화를. 그렇죠. 했다고. 근데 큰 다음에 이야기 안 되잖아요. 뭔 얘기네 다 커서. 추억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네. 그 귀족의 이거를 물려주는데 더 좋다고 판단했는지. 왜냐하면 너가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그냥 물려줘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너가 정말 결국 너 스스로 어떤 수련과 시련을 통해서 검증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일찍부터 너는 바깥 세계로 나와가지고 시련을 겪고 와라. 그런 다음에 네가 그걸 잘 겪고 오면 그 바깥에서 모험이죠. 기숙학교 모험에서 잘 겪고 오면 결국 내가 너에게 후계자를 주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유럽에서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가 귀족이고 아버지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아버지 네네. 대신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종의 어떤 정신적인 죽음으로 갖고 가야 되고 그래야 내가 새롭게 태어나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항상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네. 절대 너 아버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빠의 어머성이 뭘 그러니까, 넘어서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지. 너 아버지 넘어서 그 가치조차 없다. 뭐 너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 되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죠. 여기는 소리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죽기 얼마 전에 발표했거든요. 2, 3년 전에. 네. 근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자기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교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게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리니까
이게 미국에서 처음 발표됐고 나중에 연구에서 그 이런 게 다 발표된 거는 그 여기 나오는 학교의 교장 선생 사모님 그것도 선생님이니까 그 사람도 네. 그 사람이 60몇 년 죽고 나서 발표됐어요. 아. 영국에서 다 이제 모든 게 말고 명예훼손이 걸릴 수 있다. 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네.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특유의 아주 비꼬면서 아주 더 완전히 인정하는 척하면서 완전 더 뒤통수로 확 때리는 거죠. 좀 들려줘 보세요. 네네. 네. 그 학교 이름이 세인트 시프리언스 학교예요. 네. 세인트 시프리언스. 그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는 침대에 오줌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8살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4년 전에 뗐단 말이에요. 4살 때 오줌을 뗐는데 왜 심리적 다시. 심리적 압박인 거지. 그렇겠죠. 낯선 환경에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딱 하잖아요. 오줌을 넣었다 이러면. 네. 우리는 뭐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넣어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고친다고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매질이 최고다. 매질이 거기도 최고. 그렇게 때렸어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1911년 이럴 때인데 많이 때려요. 그냥. 해도. 근데 귀족의 아들은 안 때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나 귀족의 아들은 절대 안 때리죠. 그러니까 적나라한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맞아도 아주 뭐 학교에 기열한 기열한 사람 아들 있으면 그냥 넘어가죠. 막 아이 다음부터 조심해 다들 이렇게 스케이프고시라고 대신 맞는 애들 있지 않았나. 예전에 영국에서 네. 우리가 어린 아니 그 뭐죠 왕자와 거지 보면 네. 그 본래 그 왕자가 잘못하면 대신 맞아주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아 그게 우리 지금도 있잖아요. 그 뭐야? 영화 랑데 베테랑 네, 베테랑했다. 베테랑에 보면 유아인 대신 유아인이 잘못했다 대신 맞아준 사람이 자기 사촌 형이 있잖아요. 아 그 유해진이 대신 맞아주잖아요. 엎드려 버텼는데 갑자기 유해진 대신 맞아주는 친구가 네. 아 그런 게 정착이 돼 있었었군요.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애가 오줌 쌌다고 막 네. 매질을 하고 아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바로 오일 같은 경우가 그 8살짜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다른 뭐 어떤 수단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하느님 침대를 적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침대를 적시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의지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또 좀 신경 쓰면 더 싸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매를 이제 맞게 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했는데 그다음에 좀 교묘하게 오더라는 거죠. 교장 부인이 네. 어느 날 다른 어떤 외부에서 온 여성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오해라 이리 와봐 이러더니 네. 이 사람은 이 외부 손님 조지야 이리 와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미안합니다. 오해라 이리 와봐. 조지라는 말 쓰기 싫으셨나 봐. 조지야 그랬겠죠. 이 재밌는 게 교장 부인 별명이 플립이었대요. 플립. 플립 무슨 뜻이에요? 플립이 채찍으로 뭐 찰싹 때린다는 뜻도 찰싹 찰싹 그것도 하니까. 있는데 문제는 교장 부인이 걸음을 이제 좀 몸집이 비대했나 봐요. 네. 뒤뚱뒤뚱 걸으니까 가슴이 아주 커가지고 가슴이 덜렁덜렁 거리는 거를 이제 네. 플립이라 이렇게 했다. 8살짜리가. 네. 근데 자기들은 이제 마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뭐 멈, 어머니라는 뜻도 부르기도 하고 뭐 매매에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재밌는 게 보통 우리는 사립학교를 이게 이튼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 다 사립학교잖아요. 네. 사립학교를 영어로 보통 번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요? 네, 영어 번역. 프라이빗스쿨.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네. 이러면. 네. 영국에서는 사립학교를 퍼블릭스쿨이라고 부르거든요. 왜요? 퍼블릭스쿨, 번역을. 공립학교가 아니고요? 그때 퍼블릭은 공립이 아니라 대중의 학교. 여러 사람이 다니는 학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 영국에서 귀족들은 여러 사람한테 공부를 같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냥 학교가 아닌 가정교사를 하나씩 프라이빗하게 진짜. 네, 프라이빗하게 진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립학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이라는 거예요.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퍼블릭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인데 네. 영국에서는 이렇게 퍼블릭 스쿨이 사립학교를 퍼블릭 스쿨이라고 한다. 일반적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귀족들은 반드시 독선생을 부르는 거죠. 영어할 사람 부르고. 예전에 우리도 근데 70년대 80년대도 그랬겠죠. 뭐 예전에 보니까 독어 이런 거 제외고 가르칠 때 대학교 동문과 교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고등학생 재벌들 그때 50, 60년대 이럴 때 보면. 우와. 그러니까 이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참 보고. 그러니까 그게 귀족 흉내 내는 거죠. 돈은 아낌없이 줄 테니까 그럼 가거든요. 돈 많이 준다니까. 그런 거죠. 저기 생각난다. 우리 기생충. 아. 네.
자, 그렇게 이게 이 부인이 부르더니 네. 낯선 여인에게 얘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말이에요. 밤마다 침대를 적신 애예요. 너 또 침대 실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러더니 거기서 식스폼한테 널 때려주라고 할 거다. 응? 식스폼. 그게 뭐예요? 식스폼이라는 게 그 이제 학교에서 상 가장 뭡니까 나이 많은 연장자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5년째니까 우리 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 5학년 2학년을 식스폼 해가지고 가장 연장자로 불렀대요. 근데 얘는 그때 이 식스폼 하니까 여섯 번째 뭐 폼 형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어로는 요거를 그냥 자기는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냥 연장자 이걸 못 알아듣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여자 부인 이름이 미시스 폼으로 들은 거예요. 식스 폼한테 때려주게 한 걸 미시스 폼한테 때려주니까 이 여자 손님이 그때 막 그 승마복 이런 걸 입고 있고 채찍을 들고 있으니까 오 저거 저 여자가 언제 막 나를 때리거나 너무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긴 하죠 보통. 아 근데 무서웠겠다. 8살짜리가 부모도 없이 그렇게 낯선 곳에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식스 폼 이렇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미시스 폼이어갖고 이 여자가 이름이 폼이고 이 막 그 승마복 입고 채찍 들고 있으니까. 아, 여자는 때리는 담당이구나. 근데 저 사람한테 맞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외모가 또 아주 이제 막 좀 근장한 남성처럼 생겨놓은 것 같아. 우락부락하게 좀 생겼구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어우, 내가 정말 그 있잖아요. 여기는 코르덴 바지, 우리 골덴 바지 하는 것 네. 같아. 무릎까지 오는 이건 8살짜리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애가 그 다른 어떤 근장한 체구 여성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여기는 막 채찍을 들고 있고 이거 생각하니까 막 벌벌벌 떨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자기가 아 이게 이 여자 그 아까 말한 교장선 부인하고 그 미시스폼이라고 착각한 여성 앞에서 이 뭔가 그 감정이 압도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두려움도 아니고 분함도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든지 왜 저 여자한테 뭐 여러 가지 이런 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분함보다 제일 자기한테 압도적인 감정은 뭐냐면 나의 혐오스러운 죄를 알게 된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수치심이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게 수치심이래요. 부끄러움. 내가 지금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오줌 싸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린다. 그것도 여자한테 알린다. 네. 8살짜리 꼬마도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좀 막 그거 한다고 어른들 앞에서 아이고 쟤는 뭐 했대요 이러잖아요. 그거 되게 안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장난친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상당히 꼬마로서도 사실은 그 감정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나 이렇게 느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 됐는데 결국 침대 시트는 계속해서 젖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사감이 또 있잖아요. 네. 사감이라고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그렇죠. 우리 그 뭐죠? 비사감과 러브레터. 아, 비사감과 러브레터. 그렇죠. 네. 바로 그 사감 아주 네. 그때 노처녀 사감으로 나왔는데 네. 그 사감이 이제 결국 한마디 말해서 요즘 치면 생활 지도교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사감이 오더니 딱 보더니 너는 아침 먹고 나서 교장 선생님에게 직접 보고해 이렇게 하는데 이 참 재밌게 넣더라고요. 이 오엘이 글에다가 보고해란 말을 아주 굵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자기한테 그때 너무 방점을 찍었구나. 천둥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이제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걸 보고할라니 너무 그 마음이 완전 사형선고 받는 네. 심정이었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또 들어가니까 별명이 삼보예요. 교장 선생은 삼보는 흑인 혼혈이라는 뜻도 있고 유도와 레슬링을 섞은 러시아 격투 이런 뜻도 있는데 뭐 둘 다 이 교장은 다 갖고 있겠죠. 딱 들어가니까 이제 삼보는 뼈로 된 손잡이가 달린 말채찍을 딱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영화를 보면 왜 영국의 기숙학교 이런데 항상 그 애들 채찍 때리잖아요. 엉덩이 딱 벗기고 채찍 후기 갈기잖아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안 패니까 손으로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니까 모르죠 뭐. 근데 그 영화에 보면 항상 그 딱 그런 식으로 때린다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결국 가서 이제 결국 맞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세게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막 좀 훈계 좀 하고 자 맞아 이러면 낫는데 막 좀 형식적으로 때려줘가지고 자기는 오히려 별로 안 아픈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나오니까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막 너 안에 너 괜찮았냐? 어때서 안 아팠다니까. 그때 아팠다고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어린 치기가 있잖아.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누가 들었냐. 삼보가 들은 거야. 삼보. 당장 들어와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냐 5분 맞았는데
뼈잡이 그 뭐냐 뼈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 채찍이 이제 하도 때리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이 뼈 손잡이가 다 부러지는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자기가 다 잘못 때려가지고 뼈 손잡이 됐는데 네가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 뼈 손잡이 때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참 부모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기도 하죠. 다른 걸로 애 때리다가 뭐 물건 잘못 나면 이게 결국 너 때문에 이래 된 거야. 내가 때려도 내가 잘못한 건데 인마 네가 나를 안 괴롭혔으면 이렇게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먹기도 합니다. 네, 반성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부른 책씩 집어들면서 네 때문에 이게 뭐냐 화를 내는데 또 이제 눈물이 났다 이거죠. 근데 아까도 수치심 때문에 눈물 났잖아요. 이것도 아파서 눈물 난 게 아니라 이게 뭐 때문이냐면 그냥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 갇혀버렸다. 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이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 때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참 이 사람은 이제 말년에 해고를 하는데 아주 그런 거를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아 맞아 우리도 그랬지라는 느낌을 불러일으켜줘요. 또 어렸을 때 8살 9살 이때 기억을 어떻게 나중에 그 죽기 전에 한참 지나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 모르겠네. 아니 뭐 그 또 저렇게 맞아봐 기억이 안 나나. 근데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예전에 왜 러시아에 그 한번 그 뭐냐 두뇌과학에서 주로 사례로 많이 나타나는 게 러시아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나이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실제로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좀 까먹어야지 편하지 인생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과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사과와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린 시절 제일 처음 사과라는 단어를 봤을 때 사과를 제일 처음 먹었을 때 이 사과와 관계된 모든 기억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쫙 동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네. 우리가 사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기억력의 저주라고 하죠. 네. 모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아 그런 사람들도 네, 있고 네네 우리 정민현은 커피 한 뭐가 떠올라요? 1킬로 커피죠.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이제는 거의 나는 세뇌니까 커피는 무조건 1킬로 커피. 네. 1킬로 커피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예, 아. 네. 그 1킬로 커피에 그 맨 처음 우리가 맛봤던 그 드립백. 네. 네. 아, 드립백에 그 커피 담겨 있는 그 부분을 살짝 뜯을 때 퍽 하고 터져 나오던 그 커피의 진한 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을 딱 부으면 거품 저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 장면들. 그리고 그 필터를 거쳐서 내려오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커피. 하나하나가 다 기억납니다. 딱 처음 마셨을 때 그 향과 아. 입안에 퍼지는 그 느낌. 그 배신감. 왜 배신감? 그러니까 기존의 커피에 대한 배신감. 아. 기존 커피를 내가 이걸 뭘 먹었던가. 5,000원, 6,000원 주고 내가 그 지금까지 뭘 먹었던 건가.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이제는 1kg 커피만 네. 기억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 없도록. 1kg 커피, 네. 여러분. 아, 저희 게시판 거기에 공지사항에 있는 광고주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포털사이트에서 1킬로 커피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활과 하나가 되는 1킬로 커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 커피도 하나, 커피는 1킬로 커피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주 논리적으로 판단을 했대요. 침대를 내가 매일 소변을 넣어서 적시는 게 나쁜 짓이면서 근데 내 통제력을 벗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내가 계속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결국 나는 뭐냐. 내가 착해지는 게 가능하지 않은 세계에 난 지금 이제 던져졌다. 이게 참 비극이잖아요. 착해지는 게 가능하지 않은 세계에 왜냐하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맨날 오줌을 누는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결국 이론적으로 착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 이거죠. 내 의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끔찍했고 나는 생각보다 못된 아이였다. 자기가 그래 돼버렸잖아요. 못된 아이가 돼버렸잖아요. 이 세계는 너무 가혹하고 자기에게 조금 더 관용을 안 베푸는 거죠. 규칙이 있어. 그 규칙대로 너가 하지 않으면 너는 이 규칙에 안 맞았기 때문에 너는 그 뭡니까 나쁜 애야.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나쁜 애잖아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작동하는 규칙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네. 규칙을 정하죠. 그 규칙을 어긋나지 않으면 너는 범죄자라든지 너는 낙오자라든지 너는 뭔가 하여튼 정신 이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낙인을 찍고 그래서 얘들을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죠. 배제를 시키고 얘들이 함부로 못 나오게 억압을 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애기도 하지 애 이야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전체 인생도 보면 어쩜 그럴지도 네. 모르겠네요. 네, 네, 네. 네. 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무능력자로 사회 실패자. 근데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적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네, 네. 어쩔 수 없는 나는 무능력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딜레마인 거죠. 네.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고 읽어보면 보는데 뭐 우리가 여러 사회를 보지 않으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인류학도 보면 네. 저 이쪽 아프리카, 아시아, 뭐 남아메리카, 유럽 많은 사회가 있고 이런데 그 사회에서는 반드시 돈을 버는 것만이 지금은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기준인데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이 최고였던 인간적인 좋은 인간으로 그 받는 등목이 많거든요. 다양한 게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사회 모든 게 돈이잖아요. 네. 머니로 다 그거 되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내가 내 식대로 입어도 욕을 들어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내 식대로 예를 들어 나는 청바지에다가 흰 티를 입는다. 근데 그래 입고 다니도 욕을 들어먹는다는 거죠. 역시 너는 찌질해. 역시 너는 못 사는 티를 내. 그런데 부자들은 오히려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청바지에다가 흰 티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어울려. 역시 뭔가를 알아. 저 사람 역시 소탈해. 내가 하면 저거는 너는 궁상이고 지질이 궁상이고 부자가 하면 역시 소탈하고 소박하고 참 저 사람은 뭔가 인생의 깊이를 알아. 격식 없고. 네. 격이 없이 소탈. 격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 패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공항 패션에 아주 톱스타가 적당히 입고 나오면 아 역시 패션을 알아 되는데 이름 없는 배우가 똑같이 하고 나면 저거는 주제도 모르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가 기준이 하나 된 게 뭐냐면 그 아까 말한 유명하다든지 부자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게 돈뿐 아니라 그걸 카운트 시그널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그널링이라는 건 뭔가 우리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네. 카운트 시그널링은 카운트가 반대잖아요. 네. 지금 말씀대로 내가 뭔가 과시하지 않고 티를 안 내는데도 오히려 그게 더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 거기 가서 살고 뭐 요가하고 막 화장 안 하고 그러는데 막 로브 입고 이랬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리잖아요. 멋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이효리 삶의 기반은 이번에 뭐 신문에 난 거 보면 73억을 지금 부동산 대금을 갖고 있다잖아요. 그 기반에서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는 똑같이 해버린다. 아 이효리 소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게 또 그러니까 카운트 시그널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지금 가치를 돈이를 로 단일하다 보니까 네. 그게 결국 모든 가치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냥 이런 옷 입고 저런 옷 입을 수 있는데 지금 부자가 가난까지 다 도둑을 가해간다는 거죠. 그런 도움을 부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모든 가치를 네, 의미를.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뭐 8살 고작 8살에 이 느낌을 가진 거죠. 절망감을. 인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는 정말 못된 아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 기억이라는 게 어떤 기억은 사실 당시부터 갈수록 멀어지면서 약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새로운 이제 우리가 사실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 옛날에 자꾸 뭐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기억이 더 날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예를 들면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라든지 아니면 그,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어른의 눈으로 된 지금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되게 굉장한 일이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내가 뭐 당했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이게 각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아예 생각도 안 넘어갔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제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네, 네. 그때는 막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 정말 끔찍한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는 그 판단을 하고 자꾸 생각하면 더 내가 힘들어지니까 네. 그냥 뒤섞여 버려요. 잘 모르게. 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딱 하면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의미가 더 날카롭게
자기 자신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동네에 우리 동네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방구 뭐 주인은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주인이었던 것 같고 장성한 딸이랑 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거의 문방구에서 뭐 알바처럼 일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아들이 지금 생각하면 뭐 한 20대 초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면 진짜 어렸잖아요. 근데 내가 그 문방구를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문방구를 몇 번 가다가 안 갔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뭔가 그게 불편하고 싫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제 친구들한테도 막 제 얘기를 하면서 걔 왜 요즘 문방구 안 오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의 얼굴과 막 말투 이런 것까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소름 끼치고 그 모습이랑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지만 뭘 한 건 아닌데 그거 자체도 그 촉구를 계속해서 시도를 한 거네. 거지. 생각보다 어린 시절 그 어떤 소녀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대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 사이에도 그렇게 그 성적인 접근을 하고 많아요, 성적으로 많아. 이 아이들을 그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그런 식으로 참 시도가 많아요, 진짜. 아. 그 세탁소 아저씨도 있었다니까 나는 진짜로. 아무튼 이쁘다고 막 맨날 자꾸 막.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좋아하는 분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그분은 막 부인도 있고 막 이랬는데 참 힘듭니다, 그죠? 네. 이게 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아까 미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한테 그렇게 성적으로 그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아저씨가 날 예뻐하나 보다 혹은 네, 그렇게 그냥,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못 견디거든. 네. 내가 못 견디냐. 그래서 나도 뭐 물론 피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 정말 범죄로 이어졌을 법한 큰일 난 일이었던 거예요. 정말 큰일이 될 뻔한. 아저씨가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아유 예뻐서 뭐 그렇게 했었으면 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그렇죠. 아니라는 게 그렇죠. 이제 보이는 거지. 네네네. 그런 게 그렇죠. 그런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네. 자기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건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최근에도 생각했어요. 자기 전에. 아, 그게 생각이 나? 생각나요. 문득문득 한 번씩. 말로는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 참 예쁘구나, 좋구나. 말은 좋은데 그 사람이 뭔가 몸으로 느껴오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아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초등학생을 좋아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서 막 귀엽게. 그러니까 근데 말의 메시지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정민이가 생각하는 메타 메시지 좀 더 이 메시지가 그 말이 뜻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아름답고 아니 귀엽고 예쁘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씨는 그 뒤에 숨은 뭐가 있다 이게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민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면 이중 구속이거든요. 왜요? 이거를 만약에 아저씨 말을 거부해버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메시지는 분명히 나를 귀엽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이 말을 따르면 내가 그걸 생각하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잖아. 그치. 아저씨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게 되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진짜 분열적인 느낌까지 온다니까. 그래서 아예 그럴 때는 지금 말씀대로 피하는 게 낫죠.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왜 안 좋냐면 나중에 정민여가 여러 사람을 사회생활을 만날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하고 이 사람 행동한 거 자꾸 이거를 이 분간하기 힘들어져요. 그런 경험을 자꾸 노출되다 보면 그럼 참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이게 뭐라는 게 뭐지? 이렇게 자꾸 이게 대묻게 되고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8살이래도 정말 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걸 제가 뭘 느끼냐면 그 나이 때도 제가 그러면 막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걸 내가 묻고 지금까지 살았다니까요. 어린 나이에도 그게 다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 이후에 그 사건이 벌어지거나 막 내가 뭔가 다시 또 그 근처를 가는 일을 피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엄마한테도 하는 걸 우리한테 하고 있어. 아무튼 딸 키우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아들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결국 그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후로 딱 한 번 더 실수하고 한 번 더 얻어맞았다.
오줌에 관해서는. 네.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 문제 해결되더라.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해요. 비슷한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그 야만적인 방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효과가 있다면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 학교를 회고하면서 이 학교는 학비가 비슷하고 속물근성이 넘치는 학교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튼이나 해로를 보내가지고 자기들 실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재밌어요. 여기 참 영국은 정말 귀족사회라고, 아니, 신분사회라고 하잖아요. 계층사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 뭐 6단계, 8단계, 40단계 그 정도 계층을 구분할 수 있대요. 오. 영국에. 오. 계층이 그래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세인트 시프리언스 학교에 오는 부모들은 귀족 혈통이 아닌 부자들이다 이거죠. 네. 귀족은 아닌 부자들 많다. 이 사람들은 숲이 우거진 대저택에 자동차도 굴리고 집사도 살지만 시골에 부동산이 없다. 영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흥 부자들인 거죠. 대대로 부자가 정통 영국의 귀족 지배층이거든요. 대대로 대대로 시골과 도시와 여러 군데 자기 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학생 중에는 이제 외국에서 온 부호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애들, 남미에서 온 애들, 러시아의 애들, 샤왕자, 태국 왕자도 있었다. 이 학교에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장의 목표는 뭐냐면 처음부터 자기가 있는 소년들이죠. 귀족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다 이거죠. 무슨 무슨 자작, 남작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다 이거죠. 네. 또 하나는 자기 같은 애들을 열심히 막 달달달 공부를 시켜가지고 네. 이튼에 장학금 받고 학회 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야 우리 학교 명문학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축 서울대 몇십 명 합격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무슨 무슨 동창회 본교 재학생 뭐 입학을 축하합니다. 뭐 매태 학생 뭐에 뭐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결국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귀족애를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교장이. 근데 얘가 너무너무 키도 작고 얘가 뭔가 한참 재밌는 말이에요. 기다란 코 끄트머리에는 언제나 이슬방울이 맺힌 채 흔들거렸다. 아, 콧물. 네, 그걸 기다란 코 이슬방울이 맺힌 채 흔들거렸다. 아유, 콧물보다는 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얘한테는 항상 교장이 무슨 무슨 경이라 불러주는 게 귀족이다. 그리고 이 교장이 식사를 하다가 애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이러면 에휴 역시 예절이 없고 천박하고 더럽고 이러는데 배운 것 없고. 이 귀족애가 그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목이 막혀갖고 기침을 하니까 온 사방에 콧물 네.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접시에 열려 넘치고 보통 같으면 애들 같으면 난리 나고 당장 펴짝 이러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장 부부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 진짜 열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다 이거 자기들이 하면 너희들은 천박한 놈들이야.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려고 되는 애인데 이 귀족이나 부자 아이들은 너희들이 뭐 아유 애들 다 그렇지.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은 공경련이 총애를 받았다 이런 나옵니다. 이 학교는 특별 기숙생이 있던 분위기가 좀 나옵니다. 특별 기숙생이 뭐냐면요. 예전에 영국에 아주 부유한 하숙을 하잖아요. 하숙을 하면서 하숙집이 남의 집이잖아요. 네. 하숙집에 개인 응집실을 따로 뒀대요. 그 하숙집에 자기 응집실을 따로 설치를 했대요.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부유한 그 특별 기숙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대체 돈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국이란 그 진짜 귀족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숙을 한 데서 그냥 우리처럼 방 하나 이런 게 아니고 하숙을 해도 어차피 내 집처럼 해야 되니까 딱 응집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전에는 아주 좀 부잣집에 가면 응집실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일본식 개념이에요. 일본은 영국을 본땄고 우리도 또 일본 본따가지고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응집실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거실이랑 응집실이 좀 다른 건가요? 좀 다르죠. 거실은 그냥 다 공간이 하는 거 네, 응집실은 네. 따로 약간 손님을 네, 완전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 네. 테이블이랑 뭐 의자 있고 그렇죠. 거기 앉아 기다리는 거죠. 차 딱 오면서 잠시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 뭐 그 누구누구 선생님이 조금 이따 오실 겁니다. 지금 좀 누구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어떤 임원이나 사장들 방에 있으면 그 옆에 근처에 좀 잠시 기다리십시오. 대기하는 그런 정도 네네. 생각하시면 될까요? 응급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오전에 따로 우유와 비스켓을 주고 성마교육도 일주일에 따로 받는 거예요. 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교장 그 자기를 그렇게 혼낸 네. 인격적으로 비하했던 그 교장 사모는 아이들을 성이 아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 이름을. 아, 조지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 여기는. 미스터 오웰, 이렇게 하는데, 걔들한테는 뭐, 조지야, 이런 식으로. 조지, 이런. 아, 친한 척. 네. 이름 불러주는 게 아주 서로 마음이 통한다. 네. 친근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진짜 아까는 그냥 오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부잣집이 아니니까. 아, 우리도 사실 그 직장에서 우리가 그거 할 때는 뭐 좀 친한 사람들은 뭐 이름도 서로 섞으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다가 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씨 하다가 갑자기 딱 기분 나쁠 때가 되는 거야. 딱 풀네임 불러가면서 누구 씨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나 너 화났다 이런 거잖아요. 어, 성까지. 그 성까지 딱 붙일 때 네. 똑같은 거죠. 성을 붙인다는 거는 나하고 나하고 이제 공적 관계고 아주 딱 아. 이거 이제 얄짤 없어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부잣집 아이들 좋은 거 절대 매질을 안 당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아버지 연간 수입이 2,000파운드 이상인 아이는 절대 교장한테 맞지를 않았다. 2,000파운드가 요즘식으로 하면 3억 정도 지더라고요. 연수입 3억 원. 연수입 3억 원 이상 아이는 절대 맞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좋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결국 자기는 그런 비싼 학교 이런 데 어떻게 왔냐. 말 그대로 아까 공부를 잘하니까 네. 데리고 왔는데 아, 문제는 처음에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는지. 그냥 아버지 엄마 가라니까 왔는데 3년 뒤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간지. 들어가서 3년 뒤에. 왜냐면 성적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오로지 배우는 게 전부 고전이고 라틴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과학은 절대 배우면 과학을 쓸데없는 걸 왜 배우냐 이런 식이었대요. 그리고 수학도 안 배우고 오로지 그냥 암기, 역사, 고전, 라틴어. 과학, 수학 이런 건 이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나 하는 거지. 여기는 관리들. 네, 우리는 사회 지배자 되잖아요. 철학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신세계 정용진이죠. 네. 정용진이 아니고 정용진이죠. 네. 그거 다 사학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삼성의 이재용은, 이재용 회장은 동양사학. 정용진 회장은 서양사. 효성의 재벌들도 대부분 다 뭐 인류학도 하고 역사학 이런 거 하거든요. 점수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어? 점수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거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일자리를 그 사람들 생사회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뭐 이런 일반적인 생존 경쟁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기정하고 무슨 경쟁을 입시 경쟁을 뭐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겠냐 이거죠. 역사를 제일 중요한 게 역사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점수 맞춰갔겠습니다만 그 자기 이제 선대 할아버지 네. 이병철 회장이 역사를 먼저 공부해라고 항상 경영 공부하기 앞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실제로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냐 오로지 이 턴을 가기 위한 시험만 오로지 암기예요 전부 다. 실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는 인상을 심사위원에게 주었던 여기 면접시험을 중요시하거든요. 구술. 연구에서는 구술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쟤 되게 똑똑해 보이네. 뭔가 쟤를 뽑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인상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 기술을 배우는 거죠. 테크닉을. 그래서 지리학은 아예 시험 안 보는 건 아예 똑같아요. 그렇지만 무시하고 문과는 수학도 무시됐다. 참 좋겠다. 그렇죠? 문과는 수학도 무시됐다. 과학은 조금도 가르치지 않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아, 내가 자연사 이런 거 배우고 싶다 이러면 멸시하는 분위기였다. 아. 그리고 여가 시간에 읽으라는 책도 국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네. 라틴어, 그리스어. 전부 이것만 했대요. 근데 책은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냥 단어만 외우고 이런 표현만 외웠대요. 우리하고 지금 똑같아요. 오로지 시험만. 일단 네. 우리랑 비슷하네 지금. 네. 그러면서 또 더 재밌는 거. 장학생 선발 시험을 보기 1년 전에 뭘 하냐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출문제를 딸딸딸 외웠대요. 그 학교 입학 기출문제 우리 치면 수능 모의고사 뭐 수능 기출문제만 딸딸 외웠대요. 왜냐하면 그 사립 학교 시험 문제를 다 모아놨대요 항상. 족보닷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아 그거 외우는 것도. 그러면서 제일 화가 난 게 역사 수업이었대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인도의 기부인을 약탈한 사람은 작은 배에서 목이 달아난 사람은 휘그 당원들이 목욕하는 걸 보고 옷을 훔쳐 달아난 사람은 이런 거 다 대답을 즉각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게 역사 수업이었대요. 역사 시험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막 나중에는 무조건 그런데 이 경쟁을 시키니까 서로 막 손들었고 쳐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딱 말을 해요. 1587년은 그럼 아이들이 성 바르톨레모 대학살이요. 그 왜 여왕마고 주제가 됐던 사건이 있잖아요. 소재가 됐던. 신교도와 구교도가 서로 화해를 하기로 했다가 바로 또 신교도를 다 죽여버리는 사건. 네. 그거 이제 그런 거. 뭐 그다음에 1707년은 아우랑제브의 사망이요. 그 아우랑제브가 무굴제국 황제거든요. 선생님이 그 연도만 얘기하면. 무조건 막 거기 시험 나올 건 뭐죠. 아니 1707년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겠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뭐 1713년은 위트레이트, 1773년은 보스턴 차 사건, 1520년은 저요 저기도 서로 난리가 아니었대요. 서로 막 그 교장 부인 보고 맘맘 하면서 서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이게 뭔지 자기가 뭐 우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사법고시에도 한국사 쳤거든요. 그럴 때 진짜 보면 있잖아요. 연도 다음 중 연도 순으로 사건을 배열하는데 고려시대 때 10년 차이 난 사건을 집어넣어요. 아니 5000년 척사에서 10년 차이 난 사건까지 어떻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 근데 그것까지 다 해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역사 그 문제 중에서 연도 나오고 몇 년도에 뭐 예를 들면 신미양의 뭐 이런 거 몇 년도인지 막.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나요? 그게 제가 드는 생각이. 틀리게 하려고 낸 문제죠. 뭐. 그러니까. 그건 변별, 흔한 말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억도 안 나. 네.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황당했는데 네. 가장 그한 건 또 고전 문제였다 이거죠. 고전 문제. 고전 문제는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라틴어, 네. 그리스어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아주 핵심이었다네요. 이 당시 이튼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결국 약간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정신 차려 개념뱅이 녀석 정신 차려라니까 이 논팽이 같은 녀석 너는 게을러 터져서 문제야 우리 게으름에 대한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너가 너무 퍼먹어서 그래 그렇게 먹게 되면 여기 잔망 오지 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좀 해봐 넌 도대체 생각을 안 해 생각한다고 뇌에서 땀나냐 아 여기는 뇌에서 땀나냐 이렇게 해요 우리는 보통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렇게 하잖아 뇌에서 땀나냐 나라마다 다 그런 표현들이 있긴 있군요. 뇌에서 땀나냐. 그래가지고 딱 못, 그, 이제 게으름뱅이로 찍혔잖아요. 그럼 당장 서재로 들어간대요. 그럼 곧 퍽퍽퍽 소리가 났고, 아이고. 아이는 다시 엉덩이가 욱신욱신 그린 상태로 돌아오고, 그 나중에 말채찍 대신에 훨씬 더 아픈 등나무 회초리를 이용했다. 찰싹찰싹 감기는 거죠, 등나무. 네네. 그러니까. 아, 등나무.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때리면 체벌하는 게 가장 사실은 효과가 있다는 거야. 아니, 목적을 달성한 데는. 아니, 때리는데 안 해올 수가 있습니까? 맞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영어 단어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라도 했거든요. 한 반에 65명인데 다 외워야 되죠. 다 와요, 검사를. 근데 만약 안 해오잖아요. 누군가가. 이게 너무 이건 많아서 못 해온다 됐잖아요.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릎 꿇고 올라가잖아요.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딱 와이셔츠를 걷기 시작하더니 그 지금 말씀드린 해초리 있죠. 이 해초리를 가지고 딱 요게 요만해요. 한 20cm밖에 안 되는 네. 해초리 가지고 딱 요걸 가지고 아이들 다 무릎 꿇고 꿇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허벅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 1번부터 60분에 맞다 다시 60분부터 또 맞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 내내 맞았거든요. 나중에 또 목욕탕을 못 가는 거죠. 이 멍이 다 들어가지고. 아우 진짜 이게 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외우긴 다 외우더라고요. 그렇지. 맞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다 외웠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더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맞은 아이들이 이제 맞아야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야 공부를 잘한다. 아. 노예 교육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똑같습니다만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는 절대로 맞지 않고 당하는 거는 가난하지만 재주가 있는 아이, 자기 같은 아이. 네.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교장이 돈을 묻어둔 금강이었다, 이거죠, 금강. 그러니까 자기 몫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머리를 그냥 파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교장은 투자를 했잖아요. 얘들을 금강이라고 자기들은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에서 금을 파내야 되니까 이튼에 보내야 되잖아요. 계속 얘들을 머리를 쪼아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네. 아주.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업도 수업인데 특활 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교장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너의 가난을 환기시켜 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격이나 목공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야, 네 부모는 그럴 형편이 못 될 걸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거야. 우와. 아예 못 하게. 진짜. 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기 초에 집에서 보내온 돈을 학교가 보관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받아가 쓰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장한테 얼마 우리 아버지가 보냈고 이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알게 됐잖아. 네. 학교가 어떤 학비를 내가 네네. 주고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보내준 돈이 얼마인지 묻지를 못하겠다. 주는 대로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건 같은 건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계속 교장 부부는 야 그런 거를 네 같은 가난뱅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 이래 갈수록 사람들을 완전히 주눅을 들게 만든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아이들한테는 2페니밖에 안 준다는 건 부자한테는 10배 주고 근데 자기도 10배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아이들을 근데 이런 것도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야지 일종의 헝그리 정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을 자극시킨다 이럴 수는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방식이죠. 아이들을 분리시켜가지고 자극을 네. 하는 거는 사실 교육적으로는 교육은 통합이 목적이거든요. 아. 그리고 교육은 통합이 목적이고 배려가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육은 뭐냐면 있잖아요.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배우는 건 뭐냐면 아, 이 세상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에 대해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게 교육인데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적이에요, 적. 그리고 나는 저희를 이겨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건 교육하고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죠.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랑 또 뭐 썼잖아요. 1984. 이런 책을 쓴 거에 약간 바탕에 이런 그 집단 있었겠다. 교육 같은 거가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이 빈부의 차별이라는 것들 이거를 몸으로 깨달았잖아요. 네. 8살 때부터. 그 자기도 그런 거죠. 자기 집이 그렇게 못 살았나 여기 와서 알았다는 거. 사실은 그냥 뭐 그냥 웬만큼 살 수는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부자인 애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 저희 동기 중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친구는 서울 친구인데 그 이제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명문대학을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다 실패를 하시고 그 어머니는 이제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강남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자기. 네. 그 자기가 진짜 미쳐 죽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다들 돈으로 결정나는데 자기 돈 한 푼이 없으니 근데 거기서 결국은 정말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는데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빨리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건 조지 오웰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결국 뭐 이런 느낌 참 나중에는 생일 때 케이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게 네. 관례인데 자기 생일에 한 번도 케이크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슬프다 진짜. 근데 부모한테 말하면 부모가 케이크 하나 못 사줄 사람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안 내놓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가난한 집 애들은 확실하게 되고 자기는 감히 물어볼 생각도 못한 거죠. 저기 이번 제 생일 때 아버지가 보내준 맡긴 돈에서 케이크를 사든지 아니면 제가 집에 말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보내오라면 어떨까요? 이런 말 자체를 감히 못 물어봤던 거예요. 이건 너무 불경스러운 일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정말 그 재단에서는 난리가 났겠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막 그래서 발표를 못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럴 때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제일 안 좋았던 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학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신축 공사하고 아니면 학교 또 그 용원 선생님 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학교에서 목공도 하시고 왜 여러 가지. 그럼 다 뭐라고 합니까? 저희도 지금도 기억나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좋냐. 사람도 좋고. 근데 와, 지금 저 일을 하겠노.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래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나마 그 선생님은 좋았죠. 뭐 그래도 그렇게 사람도 좋고 참 좋은데 왜 지금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내보다 이렇게 사회적 대접도 못 받고 나보다 돈도 적게 받냐. 너 그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꾸 그 부추기는데 여기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장학금 못하면 연봉 40파운드짜리 사무실 사원해가 된다. 연봉 40파운드짜리. 이게 뭐냐면 1년에 600만 원 버는 아이 된다 이거죠. 아까 말한 부자가 되려면 연봉 3억인데 얘, 너거는 이제 이틀에 못 가면 너거는 연봉 600이야. 근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긴 하겠다. 이렇게 맨날 푸시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 좋은 사립학교 아까 말한 이튼이나 해로를 못 가면 인생 끝난다고 다 생각하게 만든 거야.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쪼아대고 베란까지 몰아대는 게 아까 말한 분명한 효과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만성화되면 사람이 못 살게 만들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 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이미연. 그렇죠. 그게 왜 나왔냐면 그때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잖아요. 요즘도 물론 입시 경쟁이 심하지만 그때는 점수가 다 나와가지고 점수를 갖고 지원하니까 1점 차에 막 몇천 명이 몰려있고 이랬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또 사람들이 자꾸 다 이제 그때 학생들이 뛰어내리고 정말 많이 뛰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학력고사가 폐지되게 된 계기가 됐죠. 좀 다양한 기회를 주자. 다양하게 아이를 뽑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일단 점수로만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뭐 그 중요한 거는 결국 합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살, 13살에 모든 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이죠, 전쟁. 8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에 모든 게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자기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항상 답답해지고 항상 막 너무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학 때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장학금 주는 또 외부의 독지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고전 숙제를 뺏겨오라 이런 거 하는데 아예 100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한 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조조엘이 반항이 아니라 그냥 우울증 비슷하게 온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 부인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를 안 내요. 더 교묘하게 말해요. 달래줘야 되는구나. 달래준다기보다 지금 너처럼 군다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겠니. 엄마 아빠를 갖고 나서 애를 괴롭히는 거야 사실은. 너한테 올 기회를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니 너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는 걸 너도 잘 알잖아. 다른 아이 부모하고 너는 형편이 다르잖아. 네가 장학금 못하면 부모님이 널 어떻게 이튼에 보낼 수 있겠니. 네 어머니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지 않아. 어머니 실망시키고 싶어. 애 더 미치게 만든 거야. 너 엄마가 있잖아. 네 엄마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맨날. 부모님을 생각해. 너희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 그 학교 사무실에서 그 온갖 서러움 받아가면. 맞아 맞아. 아 우리 옛날에 그 했잖아요. 산미 슈퍼스의 마지막 팬클럽. 네. 아버지가 그 누구 회사의 김 부장한테 왜 같은 동기인데 부장이 되고 나는 반년 과장으로서 이렇게 사는지 아버지가 술잔을 드시다가 눈물이 맺히잖아요. 똑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너희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이래 놀아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 저희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불량 스쿨들을 와해 시킬 때 불량 스쿨 와해는 있잖아요. 정말 햇볕 정책이 됐거든요. 아무리 때려도 와해가 안 됐는데 그 불량 스쿨 출신의 선배가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왔거든요. 이제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방학 때마다 그걸 만들어요. 불량 스쿨 애들 한 몇십 명 모아가지고 네. 이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만들거든요. 그 선배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딱 졸업하고 나서 내가 선생님 배로 졸업하고 나서 학생 생활부 기록부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 50통을 떼가지고 갔는데 한 군데도 취직이 안 되더라. 성적이 안 좋은 거야 당연한 건데 문제는 내가 하도 사업을 많이 하고 그 이런 게 기록이 돼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엄마의 이거 아버지 이러면 전부 다 눈물 터지고 다들 전부 다 그냥 석글 내일부터 다 해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들 열심히 기술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돼버리고 참 이런 식인 거죠 사실을 좀 보면서. 그런데 이제 요것만 갖고도 이제 눈물이 이제 쏟아진다 이거요. 이제 약간 눈물이 쏟아지락 말락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네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는 행동이 우리한테 할 만한 짓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야. 우리가 너 베푼 게 뭔지 넌 잘 알면서 우린 지난 몇 년간 너를 여기 있게 해줬어. 방학 중에도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있게 해줬고 나는 너를 내보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학기마다 반만 축내는 빵만 축내는 애를 여기 둘 수는 없지. 지금 니처럼 행동하는 거 별로 옳지 않은 일인 거 알겠지. 딱 이렇게 하면서 애가 이제 이 순간에는 완전히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두두둑 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한마디로 잉여인간 같잖아요. 잉여 같다 이거죠. 난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를 잘해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걸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절대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해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하니까 더 애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진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진짜 죽이고 싶어 지금. 우리 여자는 오래 살더라고. 오엘보다 스트레스. 오엘보다 한 20년 가까이 더 오래 살더라고. 와, 교장이? 네, 교장 부인이. 스트레스. 욕을 먹으면 오래 사는 건데. 네. 자,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참 절대 직접적으로 니는 학비를 갚으면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니 이러니까 진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 참 교묘하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한 거를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받아들인다 이거죠. 네. 어른들의 힘을 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어른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그들의 판단을 의심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어른들이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어린 꼬마 애들 둘이를 납치해 죽인 그 성범죄자 있잖아요.
그 성범죄가 그, 어떻게 했냐면 에이. 골목에 지나가다가 애들 자꾸 따라오다가 요 꼬마들이 어린 애들 있잖아요. 여학생들. 네. 네. 딱 애들이 뭐 강아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얘들아 아저씨 집에 강아지 보러 안 갈래? 이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그것도 이상한 아저씨다 이랬는데 애들 딱 결정타를 건드리잖아요. 애들이 딱 그 약한 고리. 우리 강아지가 몸이 아파. 너희들이 가서 돌봐주면 강아지가 참 힘이 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를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진짜 무섭다.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의심은 하지만 만약에 너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하면 아,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뭔가 판단에 손길을 내미는데 이걸 거절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네.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 정도로 내가 힘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그리고 이 어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한다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 그러니까 얘는 어떻든 이튼에 장학금을 타든지 아니면 14살에 사원이 되든지 그리고 바로 그 은인이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그걸 드려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 이제 이때 학교가 장사라는 걸 어린아이가 깨닫기 힘들잖아요. 네. 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다 그런 생각이야. 아, 이 교장 선생님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우리 저렇게 이야기를 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학교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튼 보내는 것이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을 서울대 보내는 게 실증이 돼 버리잖아요. 그 다른 친구가 연대, 고대라든지 뭐 의대를 지방 여러 가지 부산대 이때 가고 싶고 이 친구 많았는데 전부 서울농대를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 서울대 몇 명이 중요해요. 서울대가 중요하잖아. 아, 그래, 그치. 몰라. 중고등학생 때도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선생님이 날 위해서 내 입장에서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시지 정말 뭐 학교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저희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본래 이제 공학 이런 쪽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이제 그 명칭 이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농대를 갔는데 네. 그때부터 방학이 시작된 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거의 15년 만인가 졸업했어요. 그게 안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뭐 참 연락도 잘 이제 친구들하고 잘 안 하고. 근데 결국 제가 이제 그때 보고 있으면 참이 학생의 진로 관계되는 거하고 학교 이름 빛내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의대 이야기. 네네. 저 최근에 자사고 승인 둘러싸고. 근데 그 의대 그래 많이 가는데 가서 그만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맞아. 의대는 진짜 생각보다 적성에 많더라고요. 맞아야지. 네.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뭔지. 이게 개인적으로도 삶에 얼마나 큰 피해가 오고 사회적으로도 낭비잖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얘는 지금 힘든 거예요.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교장은 아이를 위해서 훈육을 한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아 근데 내 감정은 이게 아니라고 알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데 아 근데 그래도 나 은인을 미워하는 나는 정말 몹쓸 인간 아닌가.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중구속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뭐지? 그럼 난 진짜 더 변변치 않은 존재인가? 아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그 제가 아,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중구속 감정. 네. 아니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데 왜 내 감정은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할까? 이게 뭐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혼돈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우리 한번 이중구속 이야기는 뭐 여러 차례 좀 드렸죠. 네네. 근데 조금 더 여기 좀 추가를 해가지고 그레고리 베이트슨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아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좋은 아침은 같이 좋은 아침 맞아주는 게 서로 네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이제 나도 알아들었어 해가 서로 따라해주는 거잖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이런 뜻인데 네. 좋은 아침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나는 별로 안 좋아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별로 나쁜 아침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얘는 의도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아침은 지금 아침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야 만나서 반갑다라는 상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침이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모른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걸 캐치를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게 결국 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게 결국은 이중구속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지금 말하는 좋은 아침에는 의미 그 메시지가 있고 그게 상징하는 메타 메시지가 네. 그게 있는데 그 구분을 잘해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을 잘해야지. 아, 이 사람이 네네. 뭘 말하는 뜻을 알아듣겠다 되는 건데 그게 구분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저 사람은 좀 힘든 사람이다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제 이중구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중구속에서. 뭐가 어떻게. 근데 그거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자, 그게 이제 결국은 네. 그레고리 베이트센스 알면 그게 네. 엄마, 부모와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부모가 자, 어떻게 했을 때 그렇다는 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네. 자. 이중구속은 네.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그때 말했잖아요. 말로는 자식을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네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그치. 그리고 그 자식이 사랑하니까 너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엄마 한번 안아주지도 않잖아 이러잖아. 그럼 자식이 엄마 말을 들었잖아요. 메시지를. 네. 그 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네. 엄마 안으로. 네. 근데 안으로 가는데 엄마는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내가 딱 하면 갑자기 눈을 휙 돌려버려. 눈길을. 아니면 이 애가 감정이 느끼지잖아. 엄마가 뭔가 감정이 갑자기 신체가 뭔가 경직되는 게 느껴져. 아, 엄마가 지금 내가 오는 게 싫구나. 그 애는 뭔가 그 말이 아닌 네. 말투나 눈길이나 표정, 몸짓 이런 데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지금 말로 한 메시지는 나를 사랑한다지만 엄마의 어떤 말로 하지 않은 좀 메타 메시지는 네.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나를 너 별로 안 좋아해 하잖아. 그럼 애가 그 위장하고 있는 걸 알아차잖아요. 네. 엄마는 말로는 사랑하지만 네.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하면 되잖아. 예를 네. 들어가지고. 네. 아, 그럼 엄마, 우리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메타메시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럼 메타메시지 따라 해가지고 엄마 친하니까 사실은 좀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문제는 왜 이중구속이 발생하냐. 엄마는 그걸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몸짓이라든지 자기 어떤 넌버블 랭귀지로는 애를 싫어하는데 내 의식으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 나는 자애로운 엄마야. 나는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 난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네. 진짜 자기는 내 무의식적은 싫어해. 근데 내 의식은 얘를 좋아해야 된다고 해. 내가 요즘 그러고 있다 진짜. 우리 아들이 자동차 놀이 하자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입은 웃고 있지만 몸은 너무 하기 싫어. 그 자동차 놀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꼬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 차라리 엄마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표현을 할까요? 하기 싫다고? 그렇게 한번 해도 네. 맞지 않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네. 판단하시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는 나는 진짜 자식이 헌신적인 엄마 되고 싶어. 나는 모성애가 깊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입에 발린 거짓말하는 걸 애가 알아차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아이한테 이 바꿔치기에서 읽으라는 거죠. 바꿔치기에서 네가 읽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늘 사랑한다는 메시지하고 너 따위 사랑 안 한다는 비언어적 레벨 메시지죠. 이걸 바꿔치기해서 읽어라. 바꿔치기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짓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사랑하는 걸로 바꿔 읽어 이거야. 내가 지금 너를 싫어하는 거는 너는 좋아하는 걸로 읽으라는 거지. 네가 알아차리면 안 된다. 나는 네가 지금 내가 실제로 내가 너를 싫어한다는 걸 네가 알아차리는 건 난 원하지 않아. 그럼 아들 어떻게 해? 그대로 따라가줘야 되잖아. 엄마의 네. 뜻을 따라가주는 게 엄마의 그거를 사랑을 얻는 길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은 엄마를 이제 어떻게 엄마가 경직되고 엄마가 싫어하는 막 살살하고 이런 것들을 아 이거는 사랑한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네. 맞잖아요. 내 느낌은 이게 싫어한다는 느낌인데 그 느낌조차도 바꿔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네.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내린 결론, 네가 내린 느낌은 다 거짓이야, 틀린 거야. 엄마 지금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엄마가 싫어하는 이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되는구나. 될 것 같아. 근데 무의식 중으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지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야. 나 바보야. 그렇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내가 말로도 사랑하고 이렇게 지금 이걸 사랑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구나. 나는 이걸 잘 못 읽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몸짓과 이런 정말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구나. 나는 진짜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네. 그 친구가 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네. 자, 그 이제 그래서 설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이제 신호를 엄마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엄마가 자 이리 와서 엄마를 안아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가서 간단 말이죠. 네. 그 가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딱 몸을 움츠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쩔쩔 맬 거 아니에요. 엄마가 싫어하는데 내가 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니를 좋아하는데 니는 안아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쩔쩔 매니. 그래서 또 다가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또 몸이 움츠리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려도 벌을 받고 욕을 들으면 몰라도 모른다고 벌을 받고 엄마가 이래 살았는데 모르네. 너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결국은 아까 말한 좋은 아침 말할 때 그런 거 메시지하고 실제 그걸 뭐라는 메타 이거를 식별하는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자 직장 상사가 있어. 네. 직장 상사가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 아주 중요한 딜 협상을 해요. 지금 막 팽팽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이야. 오늘 저녁 뭐 하나요?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나한테 계속해서 오늘 저녁 이후도 계속 남아서 계속 협상을 하자는 소리인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뭐 밥이라도 같이 먹자는 소리인지 아니면 아니 이 사람 지금 오늘 저녁에 나하고 뭘 지금 좀 술을 한잔하고 좀 뭐 재미를 보자는 건지 이것들을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어떤 오늘 저녁에 나 일 있으니까 좀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지. 그런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별해. 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식별 능력을 잘하는 사람일 때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잖아.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훼손이 돼버리면 이중고속이 돼버리면 그 유중구속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유중구속으로 그러니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게 어떤 레벨이 질문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건지, 이 사람이 여기서 그만두자는 건지, 밥을 같이 먹자는 건지, 뭐 계속 하자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애매하게 대답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확한 대답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느냐. 모든 메시지를 의심하는 거죠. 음모론자들이 돼버리죠. 아니 무슨 말하고 무슨 몸치. 아니 내가 뭐 그냥 재채기 나올 수 있는데도 아 저 재채기는 의미가 있어. 저 재채기는 신호야. 아니 근데 사실은 음모론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향을 의심해봐야 돼요. 네. 음모론자들은 사실은 좀 이중구속을 당한 기억이 있는지 한번 예, 좀 그 고민하는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건지 저건지 구분 못할 때는 어떻게 방법이 다 의심해버립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거든요. 다 믿든지 다 의심하면 되는데 다 믿기는 힘드니까 다 의심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수용을 해가지고 다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그대로 다 수용해버리면 차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못 매기잖아요.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거 있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제 바깥에 오면 이게 도저히 너무 힘들잖아요. 다 차단해버리고 내 안으로 숨어버리면 되죠. 그 말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뭐 말하고 어떤 사람들 직장할 때 울어버린 사람 많아요. 울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그때 제 그 지인하고 그 자기 팀원들하고 뭐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하나 우리 이거 좀 하면 어떨까 이러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야. 프랑스 학원 가야 돼요. 저 프랑스 공부해. 그래서 다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지금 프랑스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아가지고 그 팀에서 그 스킬을 먼저 배워가는데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프랑스 공부하는데 그 회사에 쫓겨나면 프랑스를 배운 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프랑스 배워야 되고 아니면 뭐 이거 전혀 엉뚱한 만큼 이 사람도 제가 보니까 그때 이 메시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숨어버리면 되잖아요. 나 잘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냥 울 거예요. 난 내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혼돈이 이중구속 때문에 혼돈되잖아요. 도대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사랑한다면 때리고 도대체 때리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닌데 왜 난 맞아야 되는 건지 맞는 걸 그러면 나는 사랑으로 느껴야 되나? 아니 근데 몸이 아픈데? 근데 이게 사랑이야. 아 그러면 사랑은 앞으로 아픈 게 사랑인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약속을 어떤 사회적인 언어의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고 네. 그 의미를 당기는데 그것이 혼돈돼버리고 이게 모호해져버리면 뭐가 되죠 우리가 결국은 약속이 혼돈되고 모호해져버리면 불균형화가 되나? 약속이 깨질지 사회 질서가 유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안 된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 정신병 걸린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그거 지금 옛날 거잖아요. 정신분열인가 왜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픔 있는 사람이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 이 그레고리 베이터슨의 이야기를 이제 그 우치다 타츠루라는 일본의 철학자가 그 해석을 아주 베이터슨이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만나는 건 그때그때 맥락 속에서 파악하잖아요. 은혜의 뜻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짓을 할까 할 때 그 예쁘다는 말은 밉다는 뜻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맥락에서 판단해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 할 때 악센트 갖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넌 참 미워! 라고 할 때 넌 참 미워! 이런 거 하고 넌 참 미워하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 좀 미워를 아주 재밌게 말해줄 때는 밉다는 게 아니고 진짜 너 좋다는 뜻이고 그거를 판단을 못 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낸다든지 해버리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생활 뿐 아니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생활, 가족생활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실제 어떤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뭘 말하고 싶은가 이거죠.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체크, 캐치해내는 능력. 네, 네. 네. 저는 갑자기 그 남녀 관계에서 여자친구를 잘못 만난 남자가 그다음부터 연애고자가 되는 그런 게 생각이 되네요. 남자들은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의 네. 언어를 읽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여자의 언어를 읽기는 재미있는 비유예요. 여자의 언어는 여자의 언어 있잖아요. 여자가 네. 말하는 건 암호 전보라는 거예요. 네. 암호문이 왔어요. 네. 여자의 말은 암호문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금 말하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메타메시, 넘버블 메시 있잖아요. 눈짓, 몸짓, 손짓, 옷 어떻게 입고 왔고 이게 뭐냐면 바로 암호 수첩이라는 거예요. 암호 해독표라는 거예요. 그 암호 해독표를 갖고 이 말을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만 갖고 해보면은 그렇죠.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호문을 가지고 아 예, 머리를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고 지금 얼굴 표정이 이렇고 요거 비춰가지고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그 해독을 하자고 했는데 다 안 되죠. 다 멍충이들. 너네가 백날 해독해봐라. 네. 그러니까 그런 암호를 자꾸 던져주게 하면 안 돼요. 네. 항상 질문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 질문 내가 하고 예 아니요로만 답하게 해야 돼요. 그 방식이네요, 진짜. 네. 그 이니셔티브를 놓치면 그 관계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그게 또 편한 분들이 많아. 많은 여성분들이 그걸 아니 왜냐면 선택을 딱 하게 해준다 이거죠. 예, 예 아니오만 딱 답하게 하면 그게 뭐 가장 여성분들도 왜냐면 책임감을 좀 덜 느끼고 머리 쓸 없고 머리 쓸 일 없고. 아니 그게 사실 현대 정치인들의 방식이에요. 정치인들이 세는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뭐 이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예스와 노로 딱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찬성하면 개혁, 이거 반대하면 수구 아니면 이거를 하면 애국, 저걸 반대하면 매국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예스와 노가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럴 때 간단하잖아요. 머리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런 방식이 그런 거죠. 선택의 사실 폭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메타 메시지가 우리 암호문을 가지고 암호 해독표를 갖고 분석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의 머리 지금 드다듬는 건 이 표시지만 아 지금 손을 이렇게 만지는 건 또 다른 표시인데 힘들잖아요. 도대체 뭘 원할까? 이 여러 레벨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근데 계속 이제 스킬을 어릴 때부터 살아남는다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중 구속이 돼버리면 그건 치명적인 손상입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결국 여기 그레고리 베이처슨 입장에서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결국 그레고리 베이처슨 입장을 보면 좀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몸이 느끼는 방향대로 말을 했과 행동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싫을 땐 정말 싫은 걸로. 도둑놀이 하기 싫을 땐 정말 하기 싫은 걸로. 그렇죠. 근데 하자 해놓고 웃으면서 몸은 막 싫어 죽으면 애가 딱 알잖아요. 그럼 엄마는 이게 싫은 건가? 그럼 나는 이걸 싫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걸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좋아 이러면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아 우리 애가 요즘 많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네 지금. 그렇죠. 그럼 나중에 친구들 만나도 힘들 거잖아.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싫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이런 게 좋은 거니까 계속 그리고 애를 괴롭히게 되잖아. 그러면 그럼 나중에 싸움 나잖아. 좋으면서 왜 그래? 뭐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근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엄마도 이런 게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좋으면서 왜 그래? 그러다가 서로 또 난리가 나겠죠 싸움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내 몸을 정확하게 넘버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더라. 좋은 거 좋은 거고 넘버블 따라가지고 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 함부로 하면 또 권력자 앞에서 함부로 하면 권력이나 자기 회사의 사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면 그게 또 문제네요. 저는 항상 아이들 솔직히 일치되게 갑니다. 한두 번 안아주고 너무 일치되지. 아빠 너무 힘들어. 숨도 막
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고. 아빠도 왜 맨날 힘드니? 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OL도 네.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데 참 언인을 미워한다는 건 몹쓸 노릇이고 참 힘드네 이렇게 되게 힘들었대요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런가? 제 애들이 맨날 저한테 네. 맨날 묻는 게 아빠 힘들어? 아빠 아파? 맨날 물어봐요. 아, 그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좀. 맨날 아 힘들어. 아 나 너무 힘들어. 네. 아빠 아프다고. 그걸 많이 했더니 애들이 항상 저를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아 효자 효녀 만들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 나이 때 애들 에너지를 사실 못 따라가요. 감당할 수 아, 없어요. 네. 40대 네. 아빠가. 20대 아빠는 어떻게 좀 감당하지. 네.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죠 학생 부부를 좀 장려를 맞아요. 좀 네.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이중구속 속에 자기가 왜 느꼈냐면 내가 너무 변변찮은 존재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재능을 망가뜨리고 있고 내가 너무 어리석고 못되고 변망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아주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죠. 이거 네. 아까 구속되고 있다는 게 구속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소설가가 되니 참 난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이중 구속시키고 내 아들 성공시킬래 야, 나는. 역사에 남은 어. 문장가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그런 이야기는 했죠. 부루한 애들은 어. 다 잘 됐잖아. 아, 위대한 작가의 가장 큰 자산은 뭐 부루한 어린 시절이다 라고 했는데 참 이게. 뭐가 애들한테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게 이제 인생의 역설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언제 얘는 이튼 가요 안 가요? 어, 그래도 이튼을 나중에 가게 되죠. 가요? 근데 이제 고 가기 전까지 네. 이제 좀 학교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과학을 하는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그 과학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기는 자연에 가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장은 치료했지만 교감이 좀 괜찮은 사람인데 고적한 철도 지선을 2, 3마일 달린 기분. 철도 본선 말고의 지선 있잖아요. 자차도. 그걸로 한 2, 3마일이니까 한 3.2km에서 4.8km 정도. 이렇게 쫙 다니다 보니까 또 녹색 그물을 들고 이리저리 내닫는 오후. 이 잠자리채 같은 것 같아요. 풀 끄트머리를 맴도는 큼직한 잠자리의 아름다움. 냄새 지독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살충병. 병은 그 살충제 담은 병. 아, 네네. 그리고 희끄무리한 케이크를 큼직하게 서로 함께 내주는 주점 응집실의 차. 그 가가지고 놀면 이제 그 주점에 가서 케이크하고 차를 마시게 되고. 그런 원정의 진수는 기차 여행이 있었고 덕분에 나 자신과 학교의 거리가 마술처럼 멀어진 듯 했다. 그에 한 번씩 자연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이제 자기를 살게 됐다. 학교에서 탈출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겠네. 네. 근데 사실 어린 시절은 네. 자연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왜 자연 체험이 그냥 풀밭 좋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에 왜 우리가 나무나 흙, 돌 가지고 공작 숙제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걸 뭘 만들어 보기 많이 시키잖아요. 그게 왜 좋냐면 너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교육은 아까 그때 우리가 에밀도 나왔지만 욕망이 무제한적이지 않고 그 순응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네가 머릿속으로는 이걸 막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만 실제로 출연할 때는 그것은 한계가 있고 돌이라든지 나무도 저항을 한단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했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의 그거를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아, 이 돌의 성질은 뭘까? 이 나무가 뭐듯이. 그럼 사람도 이해해주고.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 이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교육은 근본적으로 타자와 대상에 대한 배려와 이해다 이거죠. 그거 없이 우리가 내 욕망만 강조해 1등 할 거야. 난 무조건 남들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그것은 독재가 되고 지배가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아주 제일 중요한 건 주입보다는 체험이 중요하다. 네네.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암기도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축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것도 악몽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요. 축구는 뭐냐면 한마디로 일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힘센 사람들,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짓밟는 것을 합법적으로 해주는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저랑 잘 맞네. 아 그렇습니까? 저 축구 너무 싫어하거든요. 스포츠 모르는. 특히 축구 별로 안 좋아해. 그 마찬가지 그런 뭐 그런 차원도 있고요. 네.
서로 이렇게 막 몸싸움하는 걸 별로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몸은 네. 여자랑만 싸워야지. 왜 남자들끼리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몸은 여자한테만 싸야지. 아, 축구하는 건 너무 싫어요. 보는 것 보는 건 더 싫고.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봐요. 남성적인 남성들이 육체적 욕망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축구 에어런즈들 걔는 다르겠습니다만 오해는 몸이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폐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학교 생활하면서 먹는 게 너무너무 부실했다. 정말 정말 부실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태어나서 그 전과 그 후에도 학교 전과 후에 빵에 버터나 찜을 그렇게 얇게 바르는 거를 본 적이 없었다 이거죠. 정말 얇게 발라가고 있는 거죠. 맛이 느껴지지도 그러니까 않을 정도.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것도 목욕탕에 심지어 똥까지 또 있는 경우도 있었다. 수영장 이런 데. 근데 이런 이런 아, 그 비싼 학교가 왜 그래?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안 했겠죠. 아. 이 아이들 다 애들 씻고 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유 이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은 모름지기 과장과 자기 연민을 경계해야 된다. 실제 자기 어린 시절 글 쓰다 보면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지거든요. 네. 아우 내가 이래 살았지.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자기는 그래서 뭐 내 송교자처럼 산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 기억은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운 그 자체였다. 진짜 죽을 먹는 것도 죽에도 막 머리카락 덩어리 막 섞여 있고 죽을 먹는데. 그다음 목욕탕 문 아까 말씀드렸죠. 끈적끈적하고 똥덩어리도 떠다니고 세면대는 항상 기름투성이에 수건은 항상 그 냄새 있잖아요. 그 수건 냄새 났고. 아우 정말 그냥 자기 단체 생활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몰려있다 보면 지저분한 게 더 쉽게 눈에 띈다. 이 맞잖아요.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 몰린 학교, 군대, 감옥.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막 들어온 게 더 빨리 눈에 띄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 재밌는 이야기예요. 소년 시절에는 뭔가 많이 혐오하는 때다 이거죠. 그 생각보다 또 그런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년 시절에 혐오감이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때 소년 시절 순수성 이런 거 많이 찾을 때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손만 잡아도 막, 막 놀리고 네. 더럽다 그러고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의 단체 생활이라는 게 자기 같은 영혼한테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 경우에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들은 끝도 없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어느 정도로 부를 가지고 서로 차별을 하냐면요. 학교 다닐 때는 어쨌든 기숙사 생활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만 지나고 나면 방학만 지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어디에 휴가를 갔다 왔니? 너희는 뭐 차가 뭐니? 아버지 무슨 차를 바꿨니?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제 서로 견주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진짜 비슷하네. 이건 뭐 전 세계 다 어디든 똑같겠지 진짜. 그러니까 이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전에 오펜하이머가 친구들하고 그 오펜하이머 박사가 어디 놀러 캠핑 놀러 갔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생애 진실에 관해서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여기 번역자 이야기는 그 팩트 오브 라이프가 생애 진실이 섹스와 생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속어래요. 그러니까 생애 진실이 하면 그게 섹스에 관한 사실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오펜하이머 부모가 보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아,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뭐 문학적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네. 그냥 속어랍니다. 여기도 자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속어를 썼대요. 근데 왜 그때 한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생애 진실을 하냐면 남미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성이 조속화돼요. 남미? 남미 출신들. 아무래도 저 브라질 뭐 네. 이런 쪽. 근데 그때 아이들이 그 세인트 시프리언스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단 자위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집단? 예, 집단으로. 근데 그게 학교에 이제 그 교장선생한테 들통이 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주모자는 15분간 두드려 맞고 퇴학 처분을 당한 거예요. 주모자도 있어? 네. 그리고 1차 1차 발기야. 네. 아이들 불러가지고 네. 성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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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네. 육신의 성전에 대해서 연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 절대로 이 손을 대면 안 된다. 네 몸은 네가 손을 대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대. 너희들은 롤스로이스니 다임러니 그때도 차가 이제 좋은 차가 나왔지. 자동차 엔진 말하는데 아무리 잘 만든 엔진도 너희 몸에 비할 바가 아니야. 너희들 엔진을 너가 지금 너 엔진을 망가뜨리고 있어 너희들이. 그리고 제일 이게 무서운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딱 오해를 바라보면서 그 선생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
괜찮은 꽤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너도 최악 중에 하나구나. 이게 제일 아이한테 결정타거든요. 사실. 최악 중에 하나구나.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런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 정말 그런 말 들으면 와 정말 충격받거든요. 야 너는 안 그런 줄 알았네. 아. 너도 이러면 말이야.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럴 때 와 되게 그게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사탄의 새끼까지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탄의 새끼. 여자한테 들었죠. 독일어 선생님인데. 아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선생님. 사탄의 새끼. 그 말은 좀. 아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라 아. 교인들이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그리고 이때는 그랬대요. 네. 수업 시간에 애가 약간 눈언저리가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너는 육체 사실에 빠져 있구나. 너는 육신의 성전을. 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니. 다크서클. 네, 제의식과 두려움을 막 안겨줬다는 거예요. 정준영 스타일. 아 그렇구나. 네. 어린애가 눈언저리가 시커멓어서 다니는데 아무도 그게 어떤 건지 모른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막 또 계속 아이들을 괴롭히고요. 참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는 살아난다는 거죠. 결국 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수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개하는 과정도 좀 수필스럽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맞아, 다 당한 맞아. 일들 하나씩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결국 뭐 그렇게 했죠. 결국 이 사람은 근데 사회적으로 바라봐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결국 그 학교에서 내놓은 규범은 뭐냐. 본질적으로 19세기 금욕주의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속물 건성의 충돌이다. 스노비즘에. 그 빅토리아 양시대 때는 아주 금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아까 이제 그 생각나는 벨르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19세기. 이 유럽은 이제 완전히 이 행복하고 네. 조화롭고 이 예술만 즐기는 이 정말 태평성대가 계속될 것 같다. 이 라벨르 에포크인데 이 벨르 에포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즐거운 세상. 행복한데 우리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면서 세상은 아름다워 이거를 인생은 아름다워를 과시하다 보니까 네. 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한 것 같다 이거죠. 서로가. 그거 이제 자기의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서는 청교도주의가 있고 근면을 강조하고 방종하는 것을 반감에 있고 한쪽에서는 똑똑한 걸 경멸하고 운동 경기를 숭배하고 외국인을 멸시하고 가난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돈과 특권은 중요한 것이고 이 재밌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는 물려받는 게 낫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우리하고 지금 똑같죠, 지금. 그러네요. 돈과 특권은 자기 힘으로 자선가하면 안 돼. 물려받아야 돼. 그게 더 가치가 있어. 이라고 똑같아요, 진짜 보고 있으면. 야, 이 조지 오웰의 진짜 좋았지라는 수필이 네. 2019년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10살 때 그 생각했대요. 이 학교 다니면서. 내가 결국 이렇게 되려면 나는 지금 10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했대요. 10만? 10만 파운드. 그래서 짜지보니까 150억. 우리 지금 현재 돈은 150억.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1년 이자 4% 치니까 자기가 6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6억 정도 해가 묶고 살면 3억 두 배니까 네, 이게 지금 말하는 이제 귀족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 말 그대로 귀족 진짜 최상층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한 150억 정도. 그 작은 좀 웬만큼 빌딩에 이제 네. 임대료가 나온다라고 보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돈에 대한 기준이 참 힘들어요. 어떤 분은 돈이 어느 정도 돈이 가장 좋은 돈이냐 부자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양반 기준이 세 가지인데 자기 주변에 친척이라든지 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옷을 해줄 수 있다. 옷 한 벌씩 해줄 수 있다. 옷을 사줄 수 있다. 네. 두 번째, 자기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밥이나 술을 사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지인들이나 친척을 모아놓고 관광부사한테 빌려가지고 여행을 보내줄 수 있다. 100억 있어야 돼. 그때는 한 300억 잡더라고요. 한 300억 정도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그 정도 지금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면서 부자 소리가 풀면서 즐길 수 있다 막 이렇게 보는데 네. 뭐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 제가 이제 경제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들 하잖아요. 네. 내가 쓰는 돈에 돈이 내 자산의 4% 정도 되면 맞다는 거예요. 여기 4%. 거기 참 4%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뭐 한 4천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다라고 쳐요. 네. 그러면 10억이.
10억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2천만 원 쓸 수 있으면 2천만 원 살 수 있으면 한 5억이면 되고 근데 뭐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되면 뭐 한 20몇 억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한 4%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라. 야, 이건 비슷하네요. 진짜 이게 벌써 백몇십 년 전, 110년 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 이게 많이 너무 시니컬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리는 만무했다. 그곳은 그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속할 수 없는 곳이었던 것이다. 아, 참 냉철한 그 현실이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귀족 그 부자로 태어나지 않는 한 난 속할 수 없다. 근데 되지 않았어 이 사람? 아닌가? 말년에 조금 돈 뭐 벌었으니까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나중에 많이 팔렸고 마지막 결혼해가 몇 달 안 산 사람이 돈 다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잘 벌었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조지 오웰을 보면 그래서 조지 오웰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내가 도회지로 나가서 알 수 없는 숲에서 돈을 벌 수는 있다. 그래서 10만 파운드를 150 벌어서 내가 이제 도시를 떠나서 은퇴할 때 내 모습이 뭐냐 이거죠. 뚱뚱하고 늙은 모습일 거다. 그 정도 벌려면. 그래서 이 참 진짜 이 탁기네요. 최상층이 정말 부러운 것은 젊을 때 부유하다는 재미였다. 맞아. 이게 나이 들어서 돈 벌고 뭐 그때 좋은 거 들어라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다 필요 없어. 젊고 예쁠 때 가장 좋은 거 들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참 좋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젊을 때. 네. 젊을 때 청춘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래. 젊을 때 청춘인 사람들. 그러니까 젊을 때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알바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벌써부터 모셔야 되고, 학비를 고학을 해야 되는데, 젊을 때 청춘이 없어요. 근데 젊을 때 청춘 그 자체인 사람, 젊을 때 청춘을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으지 말고 그냥 다 쓰세요. 아니 늙어서 진짜 몸도 아픈데 여행 다녀봤자 뭐 할 거야. 늙을 때 몸이 아프면 아픈 돈을 써야지. 고민 어떡할 수가 없다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중구속이야. 쓸라니 늙어서 고생이고. 참 아이고. 얘기도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야심 있는 중산층이나 시험 합격자에게는 상막하고 속옷으로 유형의 성공만 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서 가다가 조금만 삐끗하면 탈락해 버리고. 그 제 뭐 이건 들은 이제 선배 지인인데요. 이분은 8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글로벌 기업에 들어갔어요. 이과 이제 전자공학이니까. 이분이 한 그 87년에 입사해 가지고 2017년에 퇴사를 했는데 부사장급으로 퇴사를 했어요. 그럼 30년 했잖아요. 네. 그 30년 하면서 물론 뭐 임원을 한 10년 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한 현금으로 나올 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챙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30년간 단 한 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집안 행사도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친척 행사도 친척 누구의 결혼식도 가본 적 없어요. 항상 외국 돌아다니고 항상 출장 가고 항상 일요일도 출근하고. 자식들한테도 뭐가 기억되겠어 아빠가. 근데 오로지 현금은 이제 100억을 챙긴 거죠. 그 30년 갖고 현금 100억은. 100억으로 기억되겠네. 100억으로 남은 사나이죠, 뭐. 양말, 아니, 구두 일곱, 뭡니까? 일곱 그래서 남은 사나이가 있는데, 현금 100억으로 남은 사나이가 있어요. 그러다 꽃뱀한테 뜯긴다 또. 그게 또 참. 진짜 그 인생이 참 누가 보면 부럽긴 할 테지만. 그렇죠. 착취를 난 당하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글쎄요. 30년간. 부러운 삶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삼성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학수 씨 이런 사람들. 그 제일 모직 경리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쪽의 특징은 자기들은 회사와 결혼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선을 보잖아요. 중매를 해가 선을 보잖아요. 일주일 만에 결혼하느냐, 3일 만에 결혼하느냐, 이게 자기들은 경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연애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무조건 딱 결혼해가. 그것도 낭비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2주일 만에 보통 결혼한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들 그 엘리트 코스는 자기들 2주일 만에 결혼해가 가는 거란 거예요. 몇 번을 보겠어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논리는 이런 거죠. 어차피 인생은 모험인데 뭐. 어차피 인생은 모험이니 한번 모험해봅시다.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에게 허용되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다 해도 그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부하나 측근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자기가 주도를 못하네. 아까 말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일을 시키는 사람까지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올라가 봐야 이학수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물론 뭐 그래요. 삼성에. 물론 많이 올라간 거지만. 근데 결국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영의정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 왕조시대 때
임금에 1인 지하 만인 지상. 네, 네. 한 명의 밑에만 있고 만 사람의 위에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관리 있잖아요. 관리는 그냥 시키면 달려가야 되는 존재 관이에요. 관. 삿갓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면 고기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죠. 우리가 네. 편하다. 어디에 소속도 안 돼 있고 지시도 안 받고 매일매일 힘들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 아니 그럼 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학 때는 학교 중에는 어느 정도 평등한데 방학만 되면 이제 딱 평안하잖아요.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니? 근데 이때는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 숭배 문화가 만연했대요. 스코틀랜드 한수 아래를 본다 했잖아요. 항상 네. 야만인의 고장이다. 네. 그렇게 많이 보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스코틀랜드 문화 막 킬트 이런 거 이런 거를 나는 그걸 또 괜찮게 봤대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 예리하게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딱 하나다 간단한 대단한 부자라야 그곳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별장이 있어야만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별장이 있다 이 소리라 이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점령한 양심의 가책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대단해.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강원도를 아 강원도는 천혜의 고향이고 강원도 개발을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강원도 개발이면 한강 우리 상류수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강원도의 힘이니 강원도가 좋니 그 사람 그는 강원도를 그냥 우상 숭배시해주면서 실제로 강원도 사람들 계속 살아. 이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하고 스코틀랜드가 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저런저런 얘기하면서 아까 뭐 영진 씨 말씀드린 왜 축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구는 일종의 사원박질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아이들을 때려 눕히고 짓밟는 데 능한 크고 난폭하고 속임수에 능한 아이들이었다. 학교 생활 돌아가는 꼴이 그랬다. 항상 강자가 약자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참 냉정한 말입니다. 삶이란 본래 위아래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자체가 옳은 일이었다. 강자가 있어 그들은 이겨 마땅하고 언제나 이겼으며 약자가 있어 그들은 저 마땅하고 언제나 끝없이 지기만 했다. 야 이게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의 진실. 강자는 늘 이기는 게 마땅했고 약자는 네. 늘 지는 게 마땅했고. 삶이란 위기가 있다 이거죠. 네. 우리가 항상 요즘 사람들도 뭐 윗것 아랫것 잡고 봉건사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결국 그 세계에 대한 냉정한 그거를 인식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항상 냄새 난다고 인식한 거예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고요? 네. 어, 또 뭐야 이거. 나는 돈도 기생충? 없고 약, 그렇죠. 약하고 못생기고 인기 없고 기침을 달고 다니고 냄새 난다. 그럼 왜 내가 냄새를 난다고 느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에 대한 믿음을 나는 냄새 난다는 걸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는 결점이 많이 나니까 나는 남들이 내보고 냄새 난다고 나를 놀려도 될 거야. 그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쓰셨더라고요. 이 사람 위금부두 가는 길인가 거기서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항상 윗사람들은 아무리 아랫사람들을 동정하는 책에도 한마디 한다. 아래 것들은 냄새가 나. 딱 바로 기생충 이야기죠. 아래 것들은 냄새가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이야기에서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아유, 저도 늘 내 몸에 냄새 안 나나 늘 체크합니다. 청결하게 다니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조지 오웰. 오웰. 네. 아, 그래서 뭐가 더 남았나 모양이죠. 네. 뭐 네. 아니 그냥 뭐 이게 워낙 많은 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30년도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지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내처럼 같은 경험을 할까? 그럴까? 아, 그렇지. 이게 똑같아. 1947년에 써졌는데 지금 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똑같아. 지금 2019년의 아이들도 이 경험에서 자유로울까? 이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에도 이 학교를 떠나기 1년 전에 자기 좀 큰 애가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1년에 얼마 버시냐 딱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고기 내가 생각한 액수보다 몇백 펀드 더 얹어가지고 항상 1.5배 더 예전에 누가 그랬다면서요. 연봉 물어보면 1.5배 더 얹어가지고 말을 하듯이 얹어가 말하니까 러시아 애가 그 물어봤던 애가 연필을 꺼내더니 야 우리 아버지는 네 아버지보다 200배 이상 벌어. 그 이야기 하더라고. 200배 이상.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거지. 학교라는 데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열등감을 지어주고 식사는 앉을 때만큼 배고픈 채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을 계속 학교 선생들은 하고 밥을 많이 주기 싫으니까 이런 식의 이런 학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진다 해도 우리 공포와 증오 속물근성과 모련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마디 마지막 해요. 그렇지만 그 기숙학교에 나온 관행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상류층과 중산층 특유의 결함을 만들고 있다.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비교를 하고 부모한테 떨어져 사랑을 못 받고 맨날 서로 경쟁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국의 상류층과 중산층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네. 딱 쓰면서 자기는 그 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다시는 가본 적이 없대요. 동창회 졸업생 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이튼도 이튼에서 나는 그래도 독방 주고 좋았다 하지만 이튼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대요. 이튼이 우리 치면 최고의 특목고 뭐 이런 데인데 한 번도 자사고는 안 가봤고 지나갈 때 한번 봤는데 가본 적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는 밟을 그 땅 자체를 밟을 생각이 없다. 조지 오웰 말고도 유명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기숙학교를 나온 네.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어떤 영문학 교수인데 네. 그 사람 영문학 교수라면 양봉을 하는 경험을 가지고 책을 냈거든요. 양봉 벌 키우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국의 노동계급의 아들인데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옥스브리지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다 귀족식으로 완전히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게 이 뭐냐 생활하고 이기가 너무너무 이게 뭔가 벽이 있다 이거죠. 완전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허위의식을 이제 깨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재미있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국을 그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보면 재미있는데 그 예전에 그 앤서니 호킨스 나온 영화 있잖아요. 남아있는 나날들인가요? Remaining of Days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영국에 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 영화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볼만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조지 오웰의 진짜 네. 진짜 좋았지. 정말 갑자기 이 내용 다 듣고 나서 제목 들으니까 힘이 탁 빠진다. 정말 정말 좋았지. 우리의 교육 시스템, 우리의 교육, 우리 아이들을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만한 에세이 수필이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일 네. 좋은 게 그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네. 학교에 역사 과목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그 자기의 개인사나 자기 가족사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분량에 구애받지 말고. 그게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 그리고 자기 앞으로 나아갈 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그게 왜냐면 글이라는 건 일단 쓰면 객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좀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슬퍼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글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그 감정이 쓰는 순간 뭔가 앞에 튀어나와 있어갖고 내 속에서 드러나온 것 같거든요. 객관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 개인과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진로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 속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이게 분산되고 어떠지가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글로 써서 어렵게 쓸 필요 없거든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든다. 첫째 내가 기분이 나쁘다. 왜 그런가. 1, 2, 3. 우리 집 살아온 이야기. 내가 언제 태어났고 김구 선생 하듯이 써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고 나는 언제 태어났고 엄마 아버지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런데 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그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한 번씩 다 네. 하라고 우리 정광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하실 거죠? 네. 네. 자, 오늘 수필, 세 개의 수필을 지난주에 이어 2주 동안 한번 네. 쭉 살펴봤습니다. 간만에 좀 아주 쉽게 넘어갔던 2주였던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또 쉽게 2주 갔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빡세게 한번 가볼까요? 조금 한번 여러분이 원하실 만한 혹은 뭐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곱씹어 봐야 될 만한 책 네. 한번 저희가 잘 선정해서 네. 다음 주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화도 우리 정민이요. 조만간 한번 또 갑시다. 가죠.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네. 또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